오늘의 반이에요. 안녕. 안녕. 여름철에 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여기가 바로 여름철이구나. 여기서 바다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면 재밌겠다. 그러게 너무너무 재밌겠다.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여름철에 왔으니까 네. 여름철만의 특별한 인사법을 배워볼까요? 네, 여름철에 오면 우리 다 같이 훌랄라 훌라 춤을 추면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배워볼래요? 네. 좋았다. 그러면 반이랑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쁜 손 나와라. 야. 자,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빙글빙글. 다시 왼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에 오른쪽으로 찔러찔러. 다시 반대쪽으로 찔러찔러. 양손을 하나, 둘, 엉덩이를 씩구. 다시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박수자. 다시 반대쪽으로 빙글빙글 박수자. 이번에는 박수를 박자에 맞춰서 짝짝짝짝짝짝 다 같이 시작. 짝짝짝짝짝짝. 잘했어요. 이제 마무리. 다시 옆으로 빙글, 반대쪽으로 빙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요. 우리 천천히 박자에 맞춰서 따라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좋았어. 자, 천천히 시작해요. 훌랄라 훌라 몸 흔들어요. 훌랄라 훌라 엉덩이를 실루. 훌랄라 훌라 손뼉 치면서 짝짝짝짝짝짝 훌랄라 훌라. 잘했어요. 박수. 자, 이번에는 박자에 맞춰서 우리 음악과 함께 같이 훌랄라 훌라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네. 우리 두 명의 친구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우리 뽀로로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 어떤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저요. 한 우리 남자친구랑 한번 저기 맨 뒤에 있는 남자친구, 네, 올라와서 같이 해볼게요. 자, 힌트 입은 남자친구. 왜, 왜? 알았대요. 정말? 네. 갑자기? 그러면은 다시 다른 친구. 네, 여기 여자친구 같이 올라와서 해볼게요. 우리 친구. 아, 아니에요. 오늘 나도. 오늘 자, 그럼 우리 여기 남색깔 티셔츠 입은 친구. 남색깔 티셔츠. 네. 자, 우리 친구들. 예쁜 옷 입고 올라와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훌랄라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이드 바니한테 배운 훌랄라 훌라 챌린지를 영상 찍어서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분께 가산점 10회 이용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해시태그 꼭 두 가지 같이 해주셔야 저희가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옆을 걷는 거야? 이게 서자. 자, 너무 예쁘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 우리 음악이랑 같이 해볼 건데 준비됐나요? 네. 대답이 작아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준비됐나요? 네. 좋았어. 자, 훌랄라 챌린지. 박수 해줘야 돼. 박수. 박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잘했어요. 우리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자, 알았지? 엔터핀처럼 조심조심. 계단 조심해. 어? 이 소리 안 들려? 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파도 타기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파도가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지금도 같이 할래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뽀뽀 언니가 우리 친구들 앞으로 슉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때 뽀뽀 언니가 자신의 앞에 있다면 만세!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만세! 만세! 다시 만세! 자, 만세! 아, 너무 잘한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만세.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로부터 다 같이 준비됐나요? 네! 네, 좋아요. 다 같이 만세! 여름철 투어를 시작해볼게요. 바로바로 첫 번째 투어는 낚시 투어예요. 낚시 투어요? 네, 우리 다 같이 낚시 손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볼 건데요. 네. 우리 친구들도 낚시 같이 할래요? 네! 좋았어. 자, 그러면 바늘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낚시 손 나와라. 야! 야! 낚시 손을 바다를 향해서 멀리 던진 다음에 꿈틀꿈틀거리면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밑으로 당겨주면 멋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대요. 재밌겠다. 그러면 보름 언니가 먼저 우리 바다를 향해서 낚시손을 던져볼까요? 제가요? 네. 너무 재밌겠네요. 재밌겠다. 자, 그러면 낚시손 나와라. 야. 야. 그리고 바닷속으로 푹! 푹다! 오늘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나는 아주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잡히면 좋겠어. 영자 영자 당겨라. 아이고. 우와. 고래 친구 안녕. 우리 그러면 고래 친구랑 다 같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춰볼까요? 고래야 뮤직. 자, 고래다 고래. 자, 고래다. 해영자 해영자 오호호 해영자 앞으로도 해영자. 고리가 살고 있어.
동굴 탐험인데요. 동굴 탐험. 우리 여름 속에는 아주 신비롭고 멋진 동굴이 있어요. 과연 어떤 동굴일까요? 귀여운 보라만 얇을. 귀여운 보라만 얇을. 네, 이 동굴은 비눗방울이 아주 많이 나오는 동굴인데요. 이 동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주문을 외워줘야 한대요. 네. 우리 친구들 도와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보글보글 팡팡팡 이라고 외쳐주세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네! 좋았어. 자, 하나, 둘, 셋! 친구들 지금 보라 언니 놀리고 있는 거 같은데. 놀리는 거야.
어딨지? 반하차차 보여주세요. 보여줘야지. 네, 같이 춤춰야지, 같이. 같이 춤춰야지. 할아버지도 모두 모두 모여라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조명 이런 게 나와요. 끝나가나봐. 자, 조금만 참아. 하는지도 몰랐네.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었다. 여름 속투어.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될 시간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아, 잠깐만. 아, 마지막을 이렇게 시시하게 끝낼 수 없지. 조금 더 화려하게 싱어롱 밴드 준비됐나요? 아!
감사합니다. 멋지게 만들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라이브 싱어로 네! 네이버 영수증 리뷰하시고 공연에 관련된 리뷰를 적어주신 다음에 팀카페에다가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뽀로로 음료수를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많은 후기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촬영 안 찍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왼쪽부터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미리 꺼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하나 둘